6기 2년 연속 기획, 오늘은 도시 외형을 크게 키운 광양시를 돌아봤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내실 있는 삶의 질 향상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백운산 국립공원, 폐기물 매립장 붕괴 사고 등 지난 2년 동안 광양시의회 견제와 감시 기능도 제대로 작동했다는 평가입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광양시의회 의장과 함께 광양시의 민선 6기를 평가해봅니다. 여수시와 순천시가 전지훈련 실적을 부풀려온 사실이 도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고흥에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섭니다. 그동안 숙박시설이 부족했던 고흥 지역에도 체류형 관광이나 수학여행단 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6기의 반환점에서 지역별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는 기획 보도. 오늘은 광양 지역을 살펴봅니다. 예산 규모를 늘리고 기관 유치에 성공하는 등 외형적 성장은 있었지만 보다 내실을 다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만권 3개 시가 함께 뛰어들었던 전남 도립미술관 유치전의 최종 승자는 광양시였습니다. 이어 도립예술고 유치까지 성사시키면서 정연복 시장이 내세운 시세 키우기와 적극적인 행정에 결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예산 규모 면에서도 시세의 변화 추세는 확연합니다. 2014년 5,600억이던 시 예산 규모가 올해는 7,400억 원 수준. 2년 만에 32%나 증액되면서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빠져 있던 산단과 공원, 택지 개발 등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국도비 확보와 각종 누락된 재원 발굴 등에 심혈을 기울였고 국가 산단인 명당 3지구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 택지 개발로 특별액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개발 사업에 의존하고 있고 내실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과연 개발 이익을 담보할 수 있을지,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시도들도 인근 도시에 비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성장세이던 인구수도 올 들어 계속 하향세를 그리는 상황. 외형적 성장이 실제 시민들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새로운 변화하고 도전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그 중심에가 광양 시민이 꼭 있어야지만이 새로운 거버넌스 행정 모델이 만들어질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철강과 항만의 도시에 이어 광양이 내세울 도시 브랜드와 주력 산업을 설정하는 과제도 시급합니다. 민선 6기 광양 시정에 남겨진 기간은 앞으로 2년. 도시의 장기적인 방향타를 설정하고 그 기반을 다져낼 수 있을지도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민선 6기 지난 2년을 점검하고 남은 2년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각 자치단체 시의장에게 들어보는 특별기획 데스크 인터뷰 오늘입니다. 오늘은 서경식 광양시의회 의장을 초청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의회 기능하면 본질적으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상반기 의정 활동 중에 어느 부분이 좀 의미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예. 민선 출범과 함께 시작한 제 첫대 광양시의회는 첫째 시민의 중심, 또 열린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일해왔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또 냉철하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 광양시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백운산 국립공원 문제, 또 광양 지정 폐기물 매립장 붕괴 사고 문제, 또 묵백지구 전원마을 주택 조성 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이런 것들을 사안들을 서로 논의하면서 집행부와 서로 견제를 해왔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광양시 행정이나 의회 대응 면에서 좀 아쉬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양시 보육재단 설배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어서 부결을 했던 것이 좀 아쉬움이 많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만은 저기 보육재단 설립 문제는 우리 시민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또 주의와 논의하고 집행부와 다시 논의해서 서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보육재단 조례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민선 6기 2년 정도 또 남아 있습니다. 광양시가 어떤 과제들에 좀 집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산단, 택지 조성을 통한 정주 기반 시설, 그 다음에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 광양 활성화 대책 등 우리 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해왔고, 특히 도림미술관과 동북권 예술 고등학교 유치 등 농촌 6차 산업 등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게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넓은 범주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 현재 삼선시의원 의장직을 두 번이나 역임하셨는데요. 현재 지방자치와 또 지역행정의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대안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들이 처리된 것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와 충분히 서로 협상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많은 힘을 가지고 또 개선할 부분 개선해서 앞으로 가져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양시의회 서경식 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역 도의원들이 전남도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 대거 출마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에 따르면 제10대 전남도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에 광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재 의원과 국민의당 임명규 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에는 여수 지역구 최대식 의원이 순천 선거구 서동욱 의원과 함께 기획행정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졌고 서일용 의원은 보건복지환경위원장 도전에 나섰습니다. 의장단 선거는 오는 29일 치러지며 의장 1명,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 7명이 선출됩니다.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 업무가 다음 달부터 변경됩니다. 전남도의회의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획사회위원회가 기획행정위원회로, 안전행정환경위원회가 보건복지환경위원회로, 건설소방위원회가 안전건설소방위원회로, 농수산위원회가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각각 명칭이 바뀝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환경위원회 소관인 자치행정국과 대변인, 도민소통실, 감사관 등이 기획행정위원회로 바뀌는 등 소관 부처도 일부 조정됩니다. 상임위 위원 정수도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10명에서 9명으로 줄고 교육위원회는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전지훈련팀 유치 실적을 크게 부풀린 사실이 전라남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띄우기 위해 오지도 않은 전지훈련팀을 허위로 작성해 도 보조금까지 받았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1월 경남 통영의 모 초등학교 배구팀 12명이 순천에서 전지훈련을 했다고 전라남도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배구팀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정구팀은 이미 지난해 해체됐는데도 비슷한 시기 순천에서 전지훈련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수시는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타지역 중학교 롤러스케이트팀 20여 명이 여수에서 17일간 머물렀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오지도 않은 전지훈련팀을 시군이 허위로 유치한 것 같이 부풀려 보고한 사실이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 적발됐습니다. 전지훈련팀을 허위로 보고했다 적발된 전남시군은 모두 3곳. 여수시는 올해 11만 9천여 명이 전지훈련을 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8만 명만이 훈련에 참여했고 순천시도 보고된 16만 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6만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 실적이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지표로 활용되면서 시군별 지나친 유치 경쟁이 허위 보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잘해가지고 우수 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표창도 받고 보조금도 잘 받아야 되겠다. 지역에 홍보하게 되면 지역 그 시군민들이 또 좋아라 갈 것이고 이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 세월이 지나오면서 자꾸 과열 경쟁으로 간 거죠. 전라남도는 적발된 시군에 지원한 보조금을 회수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할 계획입니다. 또 전지훈련에 대한 정확한 인원 산정 등 통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급 기준도 새롭게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고흥 지역에 대규모 숙박시설을 비롯한 관광 인프라가 확충됩니다. 고흥군과 전라남도 레저그룹인 썬밸리그룹은 오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고흥군 도덕면 1원 3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600억 원을 투자해 지상 10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주식회사 커팅코리아도 오는 2020년까지 364억 원을 들여 고흥군 동일면에 체류형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는 장마 때마다 침수나 붕괴 사고 등을 예방하는 대책을 세웁니다. 하지만 제때 점검을 못하는 등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최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수지 둥 밑에서 샌 물이 모가 한창 자라는 논으로 밀려듭니다. 농경지로 물을 대는 취수시설이 일부 낡아 물이 샌 것입니다. 수면 아래 잠긴 시설이라 확인할 수 없는 구조여서 자칫 파손 범위가 넓었으면 큰 피해를 낼 뻔했습니다. 가정에서 말하는 수도꼭지가 조금 파손된 그런 현상입니다. 저수지둑 제방 안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고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장마철을 맞아 재해 위험 시설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상습 침수지나 하천의 물빠짐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은 하천의 그 내수 배제를 위해서 첫째 하천 정비를 중점적으로 두고 오고 있고요. 하지만 하천 정비가 이제 막 끝난 현장은 비가 많이 내리기도 전에 비탈면에 물골이 패였습니다. 1년 전에 준공한 구간에는 벌써 수초가 자라 물길을 막고 있습니다. 하천뿐 아니라 배수지, 건물, 도로 등 공사 현장 점검을 했다지만 총괄 부서는 점검 결과를 파악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부 양곡 창고도 시설 고장이나 누수 등에 대비해야 하지만 이미 장마가 시작될 때까지 점검도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여수시가 장마철을 맞아 상습 침수 지역을 대상으로 침수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합니다. 여수시는 올해 국비 88억 원을 확보해 학동지구 시청 앞 공원 부지 지하에 이달 초부터 12,000톤 규모의 하수 저류 시설 설치에 들어갑니다. 여수시는 또 소호동 항호마을과 봉산동 일대에도 18억 원의 사업비로 1,200여 미터의 하수 관로를 정비하고 장마철 집중 호우에 대비해 상습 침수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해양수산부, 경상남도와 함께 적조 방제 장비를 공동 활용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협약에 따라 세 개 기관은 타 기관에서 보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황토 살포기나 적조 방제용 바지선 등을 임차료와 인건비만 부담하면 쉽게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장비의 공동 활용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해 적조 방제 작업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여수시 보건소에서 열린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청소년 상당수가 부당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 내몰려 있다며 지자체가 청소년 노동 상담과 구제 활동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시민단체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여수 지역 청소년의 7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55%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